차기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김 의원은 오늘 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초기 정권 초기부터 우리나라가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해 민생을 이끌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. 김 의원은 호남 속 전북 소외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문화와 농업 등 지역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.